레몬 에센셜 오일 향기 맡아보셨을까요? 저는 레몬 향기 맡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 고객님 중에 수능을 앞둔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는데 학교만 가면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막 실려서 병원 가면 변비라 그러고 그리고 또 아파서 또 실려서 가면은 또 변비라 그러고 세 번째는 이분이 도저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혹시 아로마 테라피로 가능하냐? 그래서 오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레몬 에센셜 오일, 그리고 블랙페퍼, 로즈마리, 진저, 요네 가지를 섞었어요. 캐리올 호호바랑 하이피리큼 칼렌듈라에 브랜딩에서 이제 복부 매뉴얼 테크닉하고 이제 따뜻한 속고를 얹어가지고 흡수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그 배가 뒤틀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뭐냐면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약간 우울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그럴 때는 레몬 에센셜 오일을 티슈에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휴지통이나 아니면은 그 침대 위쪽이나 휴지를 하나씩 던져놔요. 레몬 에센셜 향기가 날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좀 많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영상을 들어보시면 왜 레몬 에센셜 오일을 써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레몬 에센셜 오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레몬 에센셜 오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레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탑노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에센셜 오일에는 세 가지 노트가 있어요. 노트란 뜻은 증발되는 속도? 이게 노트라고 하거든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있는데 레몬은 탑노트에 해당이래요. 탑노트에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세이지, 뭐 클라리 세이지, 오렌지 스윗, 그레이프프루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에센셜 오일이 없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레몬 에센셜 오일 하나만 있어도 탑노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에센셜 오일. 오늘 레몬 에센셜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탑노트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의 추출 부위는 어디냐면 레몬 껍질 아시죠? 껍질을 까요. 까서 갈아요. 그리고 원심 분리기 같은 데 돌려가지고 물과 오일을 분리해내는 냉압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 냉압착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한국어로 레몬 껍질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붙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어요. 리모넨, 시트랄, 나룰, 제라니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몬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너무 광범위해. 정말 너무 많다. 그래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피부에 적용할 때는 색소 침착 피부에 사용해요. 기미, 그다음에 얼룩덜룩한 피부, 그다음에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에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여드름 피부에도 쓰는데 화이트헤드에도 많이 써요. 우리 피곤하면은 화이트헤드가 많이 생기죠. 특히 여기 볼 주변에 좁쌀 만한 곳이 빨간 것도 아니고 고름도 안 생기고 하는 것들이 오두두두두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레몬을 써요. 여기서 주의사항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을 화이트헤드에 좋다고 해서 원액을 펴 바르게 되면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쓰시면 아니 아니 됩니다. 네, 피부에 적용할 때는 기미색소 피부에 사용하고 또 여드름, 화이트헤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노화 피부에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노화 주름진 피부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올 스킨 타입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을 향기를 맡거나 바디에 쓰거나 입욕제로 사용했을 때는 언제가 좋을까요? 신경계가
불안정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화낼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 레모네이션 오일은 특히 림프 부종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셀라이트 가능하고요. 근육통이 있을 때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플 때도. 그래서 이 오일바이디의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피에 사용할 때도 두피에 뾰루지가 있거나 비듬이 있거나 두피 건조증이 있거나 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때 두피 관리할 때도 레몬이 짱 좋고요. 특히 이제 그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아까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고 그랬죠. 신경전달 호르몬 좀 작용을 한다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과다 스트레스에 작용하기도 하고 약간 우울감의 향기를 맡으면 좀 행복해지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레몬은 행복한 에센셜,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한 그런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좋아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가 레몬 에센셜 오일의 향기인 것 같아요. 효능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도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겠죠. 약효가 뛰어날수록 주의사항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원액을 사용하지 마라. 피부에 원액을 사용했을 때 자극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욕제로 사용할 때는 와인 10ml에 에센셜 8방울 넣는데 이때 레몬만 8방울 넣게 되면 피부가 따가워요. 다른 에센셜 오일 세 가지와 레몬을 함께 처방을 해서 각각 두 방울씩 총 8방울을 와인 10ml의 브랜딩에서 입욕제로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바디 오일을 만들 때 레몬만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처방해서 레몬과 함께 처방해서 캐리오 오일의 브랜딩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향기 만들 때는요, 마스크에 한 방울 톡 그리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초향을 날려버리신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면 상쾌해요.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원하고 상큼한 향기 때문에. 또는 내가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막 벌렁거린다. 이럴 경우에는 티슈나 아니면 손수건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코에 갖다 대고 깊은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 주시게 되면 신경계가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은 이 레몬을 원액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레몬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라. 또한 먹지 마라. 드실 때는 꼭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어린아이들 사용할 때는 2분의 1 정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어른들이 사용하실 때는 꼭 세 가지 에센셜 오일에 레몬을 처방해서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여러분이 잠재의식향으로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레몬 에센셜 오일이 일본에 속하죠. 일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는 일본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왜냐면 긍정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질 않아요.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에요. 뭐 시험을 앞뒀다든지 또 직장에 첫 출근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거나 할 때예요. 건강한 스트레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레몬을 많이 선택하고요. 이 레몬의 상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 안에 내 잠재의식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레몬 에센셜 하나를 가지고 향수 만들기 해볼게요. 사실 레몬은 하나만 써도 되지만 레몬과 잘 어울리는 향수 만들 때 잘 어울리는 에센셜 오일들이 페퍼민트, 그레이프프루 화이트, 오렌지 씨, 패티그레인, 네롤리,
이렇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니까 지금 레몬 하나만 가지고 향수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향수 공병입니다. 향수 공병 가득 향수 베이스를 넣으면 5ml짜리예요. 4ml 정도만 담을게요. 4ml 담았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 여기에 총 6방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6방울 뚜껑을 닫겠습니다. 50번 정도 충분히 돌려주셔야 합니다. 50번. 향수 만들기 쉽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이 띄는 곳에 한번 칙 뿌려가지고 연락에 비벼주시고 향기를 맡아보시면 되고요. 그냥 머리카락에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이 에탄올 냄새 때문에 강해요. 그런데 이 에탄올이 증발되고 나면 레몬 향기가 은은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바짓단이나 치마 같은데 위에서 이렇게 흩뿌리듯이 뿌리시고요. 피부에 원액을 쓸 때는 이렇게 맥이 뛰는 곳에 한번 해서 비벼주시면 됩니다. 자, 레몬 향수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레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누르셨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